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여수시 덜산읍의한 펜션입니다. 그림 같은 풍광에 온수 수영장, 스파, 와인바, 바베큐장까지 갖춘 최고급 풀빌라 시설입니다. 하룻밤에 50만 원이 넘지만 한 달 전에 예약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주중은 80% 정도 되고 주말은 100%입니다. 한 달 전부터 예약 문의가 되게 많은 상황입니다. 여수 돌산에 이런 고급 시설을 갖추고 문을 연 풀빌라 형태의 펜션은 지난 2년 사이 모두 10곳. 해안가를 중심으로 건축 중인 펜션도 10곳에 이릅니다. 아름다운 경관에 더해 동남아 고급 휴양지 기분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펜션을 찾는 가족이나 친구 단위 관광객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펜션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펜션이 난립하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수익률 악화로 이어져 펜션 업계가 자칫 공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돌산 지역에 펜션이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여수시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펜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한 여수시의 면밀하고 장기적인 도시계획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